자, 호재의 친구들, 오늘은요, 해피플레이 타임 3에 나오는 도그데이 관련된 괴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그데이, 다들 아시나요? 굉장히 무서운 친구인데요. 이 친구 관련된 괴담이라니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우리 호재의 친구들도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호진이 친구들, 도그데이 관련된 괴담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호진이입니다. 이번에 파피 플레이 타임 3 도그데이 관련된 괴담을 가지고 왔어요. 도그데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진우님도 아마 만나시면 바지에 지르실 겁니다. 어이가 없네요. 저는 공포게임에서 지리지를 않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도그데이 관련된 영상을 2개에서 3개 정도 시청하신 후에 도그데이라고 44번 외치십니다. 그 다음 도그데이 관련된 사진을 구해오시면 됩니다. 정말 참 쉽죠?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그데이 관련된 괴담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Let's go! 자, 호진이 친구들,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 도그데이 영상 하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도그데이 죽어 있는 거 봐. 하체가 잘려 있네. 와, 도그데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목소리가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확실히. 캣나. This is what he does to heretics. 와, 분위기 봐. These little toys follow catnap to avoid that very fate. And in return, they are fed. We try to fight it. The prototype's control. 와. The last of the smiling critters. Listen to me. You need to get out of this place. You need to live. You and Poppy could fix this. And this madness, the torment. Oh no. Leave me. 어, 뭐야? Just go. 어. 오. 오, 징그러워. 뭐야? 오, 첫 번째 영상 봤고. 와, 도그데이 지금 봤을 때 주인공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여기서 Just go run 이러다가 뭔가 들어가더니 굉장히 무섭게 변했는데요. 와, 진짜? 레전드다. 자, 다음 영상도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이제 방금 전에 도그데이가 도망치라 한 이후의 영상인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쵸? 도망쳐. 와, 징그러워. 와, 이러고 도망쳐야 되는 거야? 게임에서? 와, 나 너무 무서운데? 와! 오, 레전드네. 와, 이게 만약에 처음 하는 공포게임이면은 보통 저렇게 막 다가오는 소리 때문에 엄청 무섭거든. 근데 이분은 약간 고인물이라서 길을 다 알아가지고 도그데이가 오는 거를 끝까지 보여주네요. 우와, 아, 이거 엄청난 고인물이네. 와, 도그데이 끝까지 쫓아오네. 대박. 우와, 와, 레전드. 우와, 뭐야? 와, 이러니까 파피플레이 타임 3 더하기 싫은데요? 와, 여기서도 쫓아와? 와, 난 절대 못해. 나는 파피플레이 타임 3 공포게임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진짜. 이렇게 하면 멈추나 보네, 버그로. 이야, 와, 확실히 고인물은 다르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이었다면 이 게임을, 저는 이거 절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도그데이 44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그데이. 자, 이제 4번 남았습니다. 도그데이.
도그데이! 자, 이렇게 44번 도그데이를 외쳤고요. 그 다음 이제 도그데이 관련된 사진을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구글에서 가장 무서운 도그데이 사진 한 장을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호진이 친구들, 일단은 제가 구글에서 도그데이 관련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제 개담에서 시킨 건 전부 다 했고요. 사진까지 완벽하게 구했으니까 과연 어떻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도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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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 도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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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 도그데이.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도그데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하자마자 도그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도그데이 번호가 010-1234-1234예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바탕화면? 뭐야? 아니, 도그데이가 갑자기 그 바탕화면 이러면서 전화가 끊겼는데 제 컴퓨터 바탕화면을 들어가라는 건가요? 제가 바로 한번 바탕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도그데이 exe라는 파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좀 무서운데 눌러도 되는 거겠지?